아리랑 2호는 은퇴했지만 우주에는 차세대 아리랑 위성들이 지구 관측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 3호와 5호 그리고 3A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설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 저동항. 흰색으로 길게 뻗은 방파제와 바다를 달리는 선박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 2012년 발사된 아리랑 3호가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입니다. 아리랑 3호는 국내 최초의 1m 이하급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685km 상공에서 하루에 15바퀴씩 지구를 돌며 국토 자원 관리와 재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발사된 아리랑 5호는 구름이 많을 때나 야간에는 촬영이 불가능한 아리랑 3호와는 달리 언제나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학 카메라가 아닌 레이더 신호로 사물을 인식하는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5호는 현재 550km 상공에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주로 간 건 지난 3월 발사된 아리랑 3A호입니다. 아리랑 3A호는 해상도 55cm급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적외선 카메라가 실렸습니다. 산불 탐지, 뭐 도심의 열섬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그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든가 이런 작동을 하고 있는 공장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면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는 2019년에는 아리랑 5호의 뒤를 잇는 아리랑 6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 관측 능력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